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즈코리아 컨설팅이며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거주지가 대전시 대덕구의 오정동, 대화동, 법동이면 1번, 비례동, 송촌동, 중리동이면 2번, 선생님의 나이가 18세 이하라면 1번, 19세 이상, 29세 이하면 2번, 30대는 3번, 40대는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대덕구의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정용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면 1번, 대체로 잘하는 편이라면 2번,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라면 3번, 매우 잘 못하고 있다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전 특허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는 성윤모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들어봤고 호감이 있는 편이라면 1번, 들어봤는데 호감이 없는 편이라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생님의 지역구에 만약 다음에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순서는 국회의석수 순입니다.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의 성윤모 씨는 1번, 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씨는 2번, 기타 후보는 3번, 지지 후보가 없다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면 1번,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순서는 국회의석수 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번, 자유한국당은 2번, 바른미래당은 3번.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